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 젊음과 열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신정현 경기도의원입니다. 저는 고향 화정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전 지구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구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지사님이랑 세 번 부딪혔네요. 물론 여러 번 부딪히긴 했는데 2018년에는 그 특별조정교부금의 공정한 사용을 놓고서 한번 세게 부딪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노동 실태를 놓고서 한번 세게 부딪혔죠. 올해는 지역화폐 1천억 사용이 적절했는가를 놓고서 한번 세게 부딪혔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다 동일했습니다. 이제 기득권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은 권력을 쥐고 있는 도정, 도정의 핵심인 핵심 정책 결정자인 이재명 지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국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재명 지사와의 적이거나 뭐 남들은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뭐 이재명 지사의 무슨 뭐 스나이퍼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한테 얘기를 물어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를 싫어할 이유도 없고요. 더군다나 같은 당의 의원이고 도지사인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도지사 한 사람이 아닌 도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 수만의 이 공조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명의 도의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수없이 많은 이 일들을 142명의 도의원들이 함께 관찰하고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지사가 알게끔 도와줘야죠. 그게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게 도의원의 역할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들여다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두려움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처음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특히 최근에 있었던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또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중앙의 이슈가 된 것을 지방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는 엄청난 안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티가 엄청났어요. 문자 폭탄 뭐 새벽 3, 4시 전화와가지고 네가 감히 대권 후보 1위로 달리는 이재명 지사에게 어디 감히 새파란 젊은 놈이 막 전화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고 그랬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저는 지역화폐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애초에 500억 예산을 전액삭감했던 그리고 그 예산의 대상이 되었던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삭감해야만 했을까? 그게 그만큼 급했을까? 당장 오늘 돈 벌 수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노동자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중복 수요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거였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숫자, 말도 안 되게 타이트한 조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위에 차상위계층들은 또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 500억은 그렇게 쓰자고 만드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럼 그 목적대로 썼어야죠. 이거 다 삭감해버리고 1천억 지역화폐가 모든 문제의 해결키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사님께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제 데이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지역화폐가 그런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거 제가 표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33개의 업종 중에 단 31개의 업종에만 40%가 넘는 50% 가까운 예산들이 다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나머지 31개의 업종들은 이 지역화폐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아시고서 그 500억 삭감하고 이 예산을 끌어와서 1000억을 쓴다? 이거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한 10분만 인터뷰를 해봐도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한 달 동안 지역화폐로 매출 단 1원도 오르지 않은 사람도 수두룩했어요. 그러면 지역화폐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대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지역화폐가 커버하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후에 삭감한 500억 중 일부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랑 의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도정을 이끌어가는 이재명 지사와
또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은 뭐 영상 안에서 서로가 좀 감정이 실렸던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언제든 저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현장에 더 주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어요.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또다시 한번 단둘이 만나서라도 전 토론도 하겠습니다. 저는 1대1 토론도 너무 좋아요. 그날은 너무 제한된 시간에 짧은 토론이어서 지사님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차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토론을 한다면 더 좋은 정책, 더 나은 정책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기다릴게요. 네. 지사님이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여쭤냐면 그 500억 예산, 대상에서 벗어난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직접 지원이 지금으로서는 더 급선무입니다. 전기세, 수도세조차도 낼 수 없어서 당장 다음 달에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저는 그게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대출만 해줘요. 소상공인들은 빚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찾아오게 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자 지원해줄 수 있겠죠. 그런 직접 지원들 버티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지금 영업하지 말라고 문 닫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의 직접 지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12개 업종 문 닫게 했잖아요. 문 닫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로 PC방 가서 긁을 수 있습니까? 노래방에서 긁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보전해 주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권력을 통해서 문 닫으라고 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 500억 깎았으니 이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희생당하고 피해당한, 그렇지만은 경기도의 지침에 충실히 따랐던 분들의 직접 지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 이게 제 대안이에요. 정치도 행정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정치도 행정도 그 본래의 목적은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을 공부하면서 와, 이거 이 의미는 정치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의미인데,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다만 맡은 바 분야가 좀 다를 뿐이에요. 이제 만들어진 플랜들을 1년 동안 잘 추진하는, 그런 집행을 하는 행정이 있지만 그 반보 앞서서 미래를 그려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지시등을 켜주는 게 저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지시등을 켜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해주고,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도움도 주지만 잘 못할 때에는 꾸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행정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정치와 행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치도 행정도, 이거 표현을 다시 할게요. 정치인도 행정가도 서로가 파트너라는 생각을 항상 놓쳐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선출직이라서, 그리고 뭐 행정가들은 비선출직이라서 이게 뭐 윽박지르면 들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또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 합리적인 목소리가 응당 맞다고 생각된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책임지고 해보겠다라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또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루한 좀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 영역을 의원으로만 국한을 하면 감사, 뭐 견제, 뭐 심의, 심사 이런 걸로 국한할 수 있지만, 그 이재명 지사는 정치 아닌가요? 이재명 지사도 정치인이죠. 행정가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예, 그 어찌 보면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정치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의 영역은 어쨌든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이제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제 국민으로부터 부름받아 선택받아 온 선출직 이 정치인들은 감사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는 역할,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겠죠. 하지만 또 도지사로서, 또 의원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는 정확히 반보, 한 보도 두 보도 세 보도 아니고 딱 반보 이 정도 가야 돼. 그 행정이 못 따라가거든요. 세네 번 보를 앞서가 버리면 딱 반보만큼만 계속해서 지향점을 내어주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회도 지사도 계속해서 토론해야 되고요. 토론하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의회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지사는 확실하게 끌어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가야 할 나가야 될 발을 딱 반보 앞서서 보여주는 정치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가지고서 진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요, 행정은 갈 바를 모릅니다. 정체되어 버려요. 그저 그 자리 지키는 아주 철밥통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죠. 이 조직을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사도 의원도 끊임없이 토론해야 되고, 그 토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거 괜히 질문했다가 어떻게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원도 당당히 말해야 되고요. 좀 고깝더라도 지사는 잘 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서 맺어진 합의가 있으면 정확하게 행정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치의 진짜 역할이라고 봐요. 기성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저도 만 나이로 38,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사실 40줄에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도 20대를 바라봤을 때 저는 20대를 이해 못합니다. 20대의 생각을 이해 못해요. 하지만 그네들의 세계와 생태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세계가 이 세상이 될 거거든요. 저는 기성 정치인들이 앞선 그 다가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모른다.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들을 알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네들이 목소리를 내주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쥐고 있는 권력, 내가 쥐고 있는 권한 놔줘야 됩니다. 20대들에게, 30대들에게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완전히 놔줘야 됩니다. 그냥 요만큼 쥐고 마치 강아지가 먹을 거 따라오듯이 졸졸졸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요. 완전히. 그러려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기성 정치인들은 지금의 586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90년대 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는 순간부터 정치는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럴 겁니다. 지금의 10대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저는 또 이제 40대 중후반에도 기득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늘 신신당부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들을 모른다. 그들에게 주도권을 줘야 된다.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되고, 나는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결심할 겁니다. 이렇게. 그게 제가 기성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제가 신망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신망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는다는 건데, 저는 사실 기대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실 겁니다. 저렇게 정치해서는 2년 뒤에 못 볼 거야 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순간 소외되고 배제되어 버렸던 울타리 안이 아닌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더 다수를 차지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주류의 목소리로 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선택받은 정치인은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박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박수받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했다면 스스로에게 박수 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년 뒤에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이 저한테 조언처럼 그렇게 내일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2년 뒤에 얼굴을 못 봐 라고 말했던 선배들의 말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꾸준히 남은 하루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남은 임기 하루 동안 내가 혹시라도 내지 못했던 목소리가 있는가, 내가 혹시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혹시 밟아보지 못했던 현장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현장에서 저의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도 제 임기 4년을 스스로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어쨌든 처음에 시작도 시민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될 자리도 결국 시민의 품입니다.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시민들이 고맙게도 어깨를 내어줄 수 있게끔, 잘했다라고 어깨 위에 손을 올려줄 수 있게끔 돌아가야 될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